Nice game TV.네, 안녕하세요. 은밀한 게임에서 시즌 2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3부예요? 3부예요. 1부 아니에요? 아, 3부요. 아, 1부 1부. 마지막 기회예요. 아, 마지막 기회다 진짜. 잔인하다. 마지막 기회예요. 아, 너무하네. 어, 이 판 좀 다시 한번 보여줄까 진짜... 니달리? 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인식이 안 좋아. 이러면 안 돼. 니달리 충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어, 이 반대네. 원래는 자기만의 캐릭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파하기보다는 그걸 안 좋게 이렇게 포장을 맞아, 해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아 됐어요 이거 어차피 혹은 안 좋게 포장해서 이거 안 좋지만 내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치 밴드 포장하고 어 어떻게 포장하거든요. 오 의외네요. 조건 느낌 난다는데 그래요? 조건 형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가면 욕먹나요? 연예인 조건 저것도 괜찮아 괜찮아 내 얼굴 아닌데 그러니까 어. 네 조금 들어요. 아 조금 들어요? 아 들으면 좀 어때요? 그죠 좋죠. 아 좋아요? 그럼 막 미국 나이트 이런 데 가가지고 에이 Do you know 조건? I'm 2am Do you know 조건? My face 에이, 헛소리를 하려니까 목이 메이네요. 네네네네 네. 우리 질문 좀 봐야 되잖아요. 질문 베이스 끝나고 질문. 마지막에? 경기 끝나고 보죠. 아 오케이 끝나올까? 아 그럼 경기 끝나고 이슈가 워낙 인기가 많다니까 질문이 한 5,000개쯤 달렸을 것 같은데 아 5,000개에서 네. 10,000개 달리지 아 에이. 우리 좀 줄여서 네. 아 북미에 홍보할 걸. 그럼 영어 달 거야. 영어 레딧 가가지고. 영어 달 거야. 제가 한번 갈까요? 제가 한번 갈까요? 어? 레딧으로요? 써줘 한 번. 아 키보드 한 키가 빠져 있네. 영어를 칠 수가 없네. 제이스가 아니어서? 아, 내가 한번 보질라 그랬는데. 아니 왜 없어 왜 없어? 아 한 키가 빠졌어. 아 뺐어. 언제 뺀 거야? 폭풍같이 스톰. 아 언제 뺀 거야 이거 또. 네. 자 그럼 오늘 판매하는 상품이나 여러분께 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아 네네. 모르시는 분은 나이스. 어 영어 쳐지네. 아 그렇죠 나이스 네, 네. 들어오셔가지고 배너로 있어요 최고의 게임 뭘 네. 위해 탄생한 다이나믹 게이밍 헤드셋 단지 부품 게임 아, 그렇죠. 헤드셋 네 다이나믹 사운드 네 얼마 할인이죠? 할인 가격이 무려 59,000원 59,000원 원래 가격이? 72,100원 13,000원을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13,000원 벌려면 3시간 알바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니까요. 아 3시간 끝자 벌었어. 13,000원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쉽게 벌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알바 짜증나시죠? 네. 오늘도 우리 점장 여러분 얼마나 귀찮게 했습니까? 아... 아까 편의점에 온 그 진상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그니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 여러분의 3시간어치 스트레스를 지금 이 헤드셋을 사시면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3시간 일할 필요 없어. 오늘 좋다 해버려! 아 맞네. 저 헤드셋 썼으니까는 오늘은 여기까지 일하겠습니다. 목에 쓰고 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불빛 번쩍번쩍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거야. 맥북으로 쓰다가. 네. 그리고 귀에 이 헤드셋을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아... 가게 주인이 욕을 하겠죠. 그렇지. 안 들려. 안 들리거든. 그렇지. 노이즈 캔슬링. 완벽한 거죠. 아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 엄청난 헤드셋을 네. 이 시간에만 여러분께 할인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닉스 하면은 이 불빛 네. LED를 활용한 간지가 바로 핵심이거든요. 제닉스의 세트 효과라고 하죠. 네네네 제품들에 모두 레드가 붙어있는 네 그러면 간지가 플러스 4가 돼요. 아 세트 효과로 그렇죠 그렇죠. 헤드셋의 기본인 음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상력이 뛰어나고 쇼킹 베이스 이펙트 원래 그 듣는 거 그러니까 음향기기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은 베이스 그 저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중저음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그렇죠. 중저음이 네. 강하냐 안 가냐.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막귀는 잘 모르지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싸구려 3,000원짜리 이어폰으로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안 되죠. 이 정도 헤드셋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음향기기에 돈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런 거 민감하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써봤어요 이거.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네. 여러분이 주로 헤드셋으로 몰래 들으시는 거는 고음의 여자 목소리겠지만은 이 베이스 쇼킹 베이스 이펙트가 있는 헤드셋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이 헤드셋을 이렇게 굳이 사는구나 내가 여기다 돈을 투자를 이래서 하는구나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어마어마한 헤드셋 어마어마하네. 아, 네 그렇죠. 고품질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마이크와 함께라면은 아 여기 마이크 받는 거죠? 아 그렇죠 마이크 받는 거죠? 다 아니 마이크가 네,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주변의 음향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 거리에서도 아, 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닿는 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아 이런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 그렇죠 저 이렇게 아 그렇죠 앞으로 깨워 저 아 그럼 이어폰 쓰고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 이게 멋있어요. 아 이거 이거 멋있어? 이것도 멋있지. 아 이거 멋없어 이거 멋없어. 아 이것도 멋있어. 아 이게 멋있어. 아 형 사이즈 안 맞아서 그런 거. 아 이게 멋있어.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닿는다. 아 네네네. 제니스 헤드셋에 있는 턴 기능. 아 이렇게 돌려. 아 이름 이거 완벽하게다. 아 맞네. 야 이거 임기 인변 보소.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제닉스는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모든 소리를 스피커로 넣어주는 바로 이 터닝 기능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 완벽해요. 제닉스 헤드셋만 가능한 바로 이 기능. 아 네네. 아 이 시간에 13,000원 할인까지 드린다는 거. 그렇죠. 아 네네. 아 네. 아 여러분 또 뭔가 준비돼 있네요. 헤드셋의 중요성. 네. 헤드셋의 중요성을 저희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어 이게 뭐죠?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본 것 같은데? 간지 폭풍이죠. 멋있다. 이 멋진 영상. 현 나진의 감독이죠. 네. 네. 이 멋진 영상과. 네. 이 영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쓰레기 냄새 나는데 왠지. 네네. 아 쓰레기죠. 어디가 쓰레기입니까? 팬셋이 일단 얼굴도 쓰레기죠. 얼굴도 쓰레기고 얼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여러분 여기에 헤드셋만 제닉스 헤드셋을 딱 해줬다면은 에 이게 훨씬 더 아이고 봐 헤드셋이 이게 뭐야 아 제품이 쓰레기야 약간 싸구려 LED 등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런 싸구려를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안 되죠. 하지만 제닉스의 헤드셋은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슈가 한번 네? 아 한번 써볼까요? 비슈가 한번 쓰는 거 한번 써볼까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아 불금 깔아주시죠. 아 제가 BGM도 한번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깔아주세요. 아 그럼요. 비슈가 한번 저쪽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한번 천천히 여러분 헤드셋이면 됩니다. 갈까요? 아 가죠. 가죠. 쪽팔리네요. 쪽팔려. 아니 그러니까 시선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아래로 내려야 돼. 아 나 종아리인 줄 알았어. 아 맞아. 야 헤드셋을 바꿨더니 아. 비슈가 종아리 됐어요. 여러분 좋은 효과네요. 제닉스 헤드셋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연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방송 많이 한 사람이 적응 못하고 있어. 나보다 방송 많이 한 사람이 네, 인생은 실전이죠. 네. 거기다가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응급 상황에는 이걸 모스보로 쓸 수도 있어요. PC방에서 아 그렇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엄마 온다고 기회시죠. 뒤에서 강도가 나를 협박을 하고 있어. PC방 주인에게 이걸 알려야겠는데 나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모스보로 SOS 구조를 이렇게 장시간 켜놓으면 도둑 온 거지. 제닉스가 사람을 살려요. 제닉스가 사람을 살려. 내 생명도 살리고 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강도도 살리고. 아 그러니까 아 그렇지. 맞잖아. 선이 코팅이 잘 돼가지고 그렇지 흉기 쓸 수 있다 흉기로. 일단 강도를 제압할 수도 있고요. 몸을 제압할 수도 있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모르스볼을 통해서 아, 그래. 아 그렇죠. 나의 위급함을 알릴 수도 있다라는 아, 거. 아 네네네. 제닉스 지금 오늘 알려드린 기능은 여러 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턴 기능.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이 턴 기능도 있고. 아, 소수를 위한. 나 아, 그렇지. 네네. 그리고 소수를 배려한 제품이죠. 그리고 박정석 기능. 아, 네. 오프닝 기능도 탑재가 되어있는 거. 아, 네, 조금 나가주시면 아, 엄청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제니스 헤드셋. 아, 네네. 이 시간에만 특별히 네. 할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 남았어요. TPE 케이블. 최고급 선이 딱 봐도 뭔가 선이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아 이거 잘 당기는데 멀쩡해요 지금. 그니까 이거 주렁 끼어도 돼요. 아, 다이어트도 할 수 있어. 아 되지. 아 주렁 끼야 번쩍거리네. 그러니까 봐봐 우리 헬스클럽 가는데 네, 네. 귀찮게 막 이어폰까지 꽂고 주렁 끼도 따라가서 제니스 헤드셋 하나 있으면 아 노래 듣다가 음악 들으면서 땡기면 이게 아니 하고 싶어 이거 주렁 끼 아 노래 듣다가 땡기면 알겠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아 유산소 운동 하고 싶다. 아 그렇지. 갑자기 돌리는 거지. 그렇지. 이거 하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까지 제닉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그렇죠. 귀와 건강까지 그렇죠. 사교성까지 다 이런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없지. 다들 장사 속에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느라만 눈이 멀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제닉스가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업 윤리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업 윤리. 아 맞죠. 윤리야.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장까지. 네네네. 박스 있는 분. 아 포장 좋아. 이게 실제로 파는 박스예요 이게. 그렇죠. 아 그렇죠. 너무 정렬하게 보여드렸나? 실제로 파는 박스예요 이래요. 아니 달아놨고 달아놨고 이렇게 파지 않죠? 아 그렇죠. 이렇게 파지 않아요. 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아 네네네. 잘 닫혀 있어요. 아 네네. 종이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 그렇죠. 그런 종이라는 거. 제스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박스가 간지가 나서 그렇죠. 좀 비싸 보여요. 박스만 딱 놔도 이게 뭔가 이제 고급스럽구나라는 느낌이 딱 든다는 거. 그렇죠. PC방 업주분들도 요거 구입해가지고 카운터 이렇게 딱 진열해 놓는 거예요. 아 맞네. 그리고 손님들이 다 이 헤드셋을 주는 줄 알고 PC방이 매상이 팍팍 올라갑니다. 아 실제 주인 주겠죠. 한 명만. 한 명만. 딱 한 명만. 한 명만. 알바생. 알바. 알바생. 이쁜 알바 앉혀놓고. 아 맞네. 이 헤드셋 씌워가지고. 어, 고. 그렇지.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불빛 반짝반짝 계속 누르면서 모습 보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PC방 터져요. JS 헤드셋 하나로. 여러분 PC방의 매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빌딩 금방 구입하실 수 있어요. 얼마면? 5만 9천원이면 시작은 5만원이죠. 아 그렇지 여러분. 5만 9천원으로 강남의 빌딩을 올릴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 제품 이블루 헤드셋. 아, 네네. 아 근데 진짜로 게임하시는 분들 그 게이밍 기어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언제인가? 일하는데? 아니죠. 공부하는데? 아니죠. 게임이잖아요. 아, 일하고 공부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 너네는 게임하는데. 그러니까 너넨 우리처럼 게임할 거야. 기왕이면 좋은 헤드셋으로. 헤드셋은 좋은 거 쓰는 게 맞는 게 귀가 아프거든. 맞아요. 에, 나쁜 거 쓰면 귀가 아파요. 그니까. 그리고 싸구려 헤드셋 쓰시면 많이 해보신 분은 알 텐데 뭐 만 원짜리 편의점 파는 거 이런 거 있죠? 네네. 얼마 못 가서 고장나요. 아 그쵸. 그럼 정말 중요한데 오늘 승급전 듀오로 해가지고 버스 타야 되는데 헤드셋이 안 돼. 어어. 편의점 가서 사야 돼. 어. 얼마나 짜증나. 아, 짜증나지. 미약고 해야 되는데. 제닉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고장나지 않아요. 튼튼해. 혹여 고장이 나더라도 편의점에 가서 아저씨 이거 AS 해주세요. AS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제닉스는 AS가 최고거든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된다는 거 3일 내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제닉스와 함께 여러분의 네네. 게이밍 라이프를 더 풍성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네. 어떤 면에서? 일단 간지가 나잖아요. 아 간지. 간지가 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 이게 뭐냐 기능도 중요하지만 자 이건 핸드폰 딱 간지예요 일단. 아 간지. 그렇죠. 아까 게임을 할 때 헤드셋을 안 쓰고 있었어. 아~ 그러니까 제이스가 EQ가 안 맞지. 헤드셋 쓰고 불 끄면서 그, 게임했어. 아, 그거지. 데프트 죽였어. 데프트 죽였을까? 그러니까 바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풍속을 안 다음에 그렇지. 순간에 풍속을 계산해서 쏘는 거지. 그렇지. 창을 그럼 맞는 거지. 창을 내가 여기로 두면 지금 초속 3m니까 요만큼 꺾여서 나겠겠구나. 그렇지. 그거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풍향과 풍속을 읽어서 물론 소리로 읽어서 제닉스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다는 거. 아 그럼 아, 세계 1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정도 계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겠어요? 아 되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되지. 여러분의 포킹을 위해서 지금 시간 헤드셋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네. 나는 포킹 챔프 안 해. 아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만 포킹 챔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포킹도 됐고. 중요한 게 내가 안 불러도 되지만 날아온 소리 듣고 피해야 돼. 그렇지. 들리거든 창 소리가. 피해야 되네. 피해야지. 미달리가 뒤로 창을 젖히는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린다니까. 와인드업 소리가 제닉스한테 들려. 말이라고. 노이즈 캔슬링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러면은 옆으로 무빙 쫙 해주면은 피해진다는 거. 아, 제닉스 이블로 해드세요 여러분. 아까 신드라가 쓴 거야. 그니까. 어쩐지 잘 피하더라. 그러니까 어쩐지 잘 피하더라고. 비결 있었네. 원 선생님이 포킹 했는데 잘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여러분 이 헤드셋 하나면은 새로운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아 네네. 클템도 제닉스 헤드셋을 쓰면은 빛이 날 수 있어요. 아. 그 눈 가리고 게임하라 그래. 현우야 미안해. 그 눈 가리고 게임하라 그래. 논 타겟을 타겟으로 바꿔주는 바로 그 마법. 아 네네네. 제닉스와 함께 하세요. 그럼. 서치 진짜 안 돼. 질문 좀 볼까요? 아 질문! 아 그렇지 질문 보죠. 잠깐만 좀. 네네. 아 질문이 지금 한 400만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 다 모르고 아 그렇죠 일단 있는 댓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것부터 아래 것부터 아 아래 것부터 맨 아래부터 오케이. 아래부터. 친구야?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지 친구한테
이 새끼라고. 아, 저 새끼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 새끼. 아, 저 문법상 이 새끼가 맞죠? 아, 여러분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아, 저 가슈. 뭐 별명 또 있어요? 별명은 뭐 특별히 없어요, 그냥. 비슈 막 짧으니까 뭐. 북미 니달리와 한국 니달리 평가. 아,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겠다. 북미 한국의 차이. 뭐 솔직히 제가 니달리를 작년에 시작했는데 미달리를 그때도 트롯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하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데 누가 픽해도 요즘 근데 뭐 한국 서버에서는 아직도 인식이 좋진 않죠. 그럼 맨 처음에 미드 니달리 한 이유가 뭐예요? 아, 아니 그냥 뭐지 뭐 블루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컸죠. 아 탑에서 하니까 블루를 안 줘서? 블루 안 주니까. 아... 아, 블루 먹으려고 미드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헤드셋 이름이 뭡니까? 이블루. 이블루. 네. 아이블루. 아 그렇죠. 이게 다 운명이에요. 그때 블루를 먹고 싶어서 미달리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프로게임 하고 싶어서 오게 됐고 오늘 은밀한 개인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제니스 식 스노블리. 바로 이 블루. 역 스노블리. 아 그렇죠. 상황별 템트리 차이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뭐 되게 무난하게 할 때는 그냥 여눈에 도란링 하나 그리고 바로 신발 그 기본 신발에다가 데캡 올려주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풀템 보면은 이제 리치베인 데스캡 그 신발 그 마법사의 신발 공허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가 뭐 기억이 안 나냐? 방템 하나 정도? 아니요 방템 갈 필요가 없어요. 안 물리면 되니까? 예 근데 뭐 제가 아까 그거 하고 그 말하긴 좀 이 말하긴 좀 그런데 예, 원래 방템 안 가는 게 좋아요. 아 원래는 예. 아 죄송해요 모렐로 아니면은 그 아테나의 부정한 선배. 선배. 그 정도. 리치베이는 가는 편이고 리치베이는 근데 맨 네. 마지막 때 가죠. 어디 가냐 어 이거 어 이, 잠깐만 힘들겠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네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아 이거 더 재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당황했어 지금. 이게 제가 한국에 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저 EPG한 트위터 바꾸자고 그래요 말해가지고 EPG 아, 미드 간다 안 줄 거예요 아 협상에 이 사람 이번도 그 니달리 미드만 하는 아 네. 네. 협상의 여지가 없네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위기 어쩔 수 없죠 아 진짜 아 자 여러분 이 상황의 먼저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게요 네. 제가 이거 니달리만 할 줄 알고 네. 서포트 페이지를 지웠어요 아니에요? 졌어요. 아. 이게 참, 좀, 재밌는 상황이네요. 아, 재밌죠. 저희 재밌어요. 아, 우리 재밌지. 아, 우리 재밌어. 다 재밌어, 3부까지. 마지막 경기에요. 다 재밌어. 아. 자, 그럼 질문할게요, 또. 니달리 할 때 스킨 주로 쓰는 거. 제가 원래 북미 할 땐 무조건 마녀 니달렸는데,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인간사냥꾼. 근데 마녀지. 마녀가 무조건, 아, 마녀가 진이에요. 아, 마녀지. 마녀가 있으면 마녀가 최고다. 그죠? 아, 그럼. 김치랭, 북미랭 차이가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좀 뭐지 확실히 북미에는 즐겜 유저가 많은데 여기는 좀 뭐지 제가 처음에 여기 레벨 2였을 때 제가 서포트를 안 하나 욕을 먹었어요 일반 게임에서 그렇죠 되게 놀랐어요 저 진짜 그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스킬 레벨이 다 높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맨 위는 챌린저 아니면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무슨 것 같다 플래티넘 5랑 골드 1 조금 차이, 그러니까 한국 골드 5, 골드 1이 북미 플래티넘 5?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챌린저는 확실히 차이 난다? 네. 한국이 잘해요? 확실히요. 아, 여기 영어 질문 있네. 아, 읽어주시죠.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Which champion is the most rising star for mid laner? And if you want to be a pro, which team would you like to join? And lastly, who is the best mid laner right now, in your opinion? 그, 미드. 아, 여기 다 전달돼요? 아, 네. 다 전달돼요. 아, 그럼. 아, 그럼. 잘 읽어줬어요. 아, 오케이. 근데, 그게 지금 미드 마지막 하는 게 미드 레이너가 선수를 말하는 건가? 선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선수는, 아무래도 진짜, 페이커 선수가 정말 모든 면으로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아, 그리고 또, 아, 죄송해요. 눈이 안 보여. 잘 안 보이네. 아, 팀은, 그거는, 아, 뭐, 특별히 없어요. 정말 특별히 없고요. 그냥 아~ 프로가 하고 싶다? 네. 페이커. 네. 그리고 또 첫 번째 질문. 미드 대세 챔프. 미드 대세 챔프? 아, 북미 서버에서는 정말 아무거나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벤 많이 되는 카사딘, 제드, 트페 아직도 트페 많이 픽하고요.
그 정도? 그 정도, 예. 네, 오케이. 게임 시작됐습니다. 모니터 옮기세요, 모니터. 아, 예. 아, 생선. 아, 생선. 아, 고전의 생각 우리 픽스롤로 때문에 떠오른 남이. 어? 잠깐만, 저 또 잘못 샀는데요? 멋지네요. 어, 이거. 이거, 어떠죠? 이거 잠옷 샀는데? 아. 잠깐, 이거 잠옷 샀는데? 그 아. 제도 전의 기회를. 이거. 어떡하죠? 아, 뭐, 어떻게, 뭐, 그래도 이제. 서포트가, 저쪽 서포트가 탈이. 탈이. 뭐, 이거 한 김에, 기억 한 김에, 좋아? 하, 그렇게 한데. 아, 이거 또, 아, 진짜, 처음 필요냐. 아, 어떻게 해보죠? 포션 따위. 네. 레인님. 아, 마나 리젠으로 밀물섬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 저 E 먼저 맥스하는 편이라. 아, 그쵸. 원래 그게 정상이죠. 아, 그래요? 저 잘 몰라요. 그, 한국은 EX가 많아요. W 맥스하시는, 뭐, 솔랭이지만, 분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서포트를 제일 안 하는 롤이에요. 탑에 와드 안 까시오, 물어보는데. 예. 네, 와드가 자, 없어. 아. 어? 미촌 저 친구 익숙한? 익숙한데? 누구죠? 저 친구 그.. 네? 사람들은 왜 아이고. 공기 속에서 살지? 네네네네. 저 친구 그 테스트 봤던 친구일 거예요. 이게 제가 서포트를 아는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차이가 나는 게 서포트 아는 사람은 이거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못 박는 거를 미리 보험 드시는 거죠? 그죠. 해볼까요? 인슈런스 해볼까요? 갑니다. 아 이거 오! 잠깐 상대방 누구 있지? 네? 상대방이 니드와 네클린 갓밴 듀오 있네. 아 그래. 갓밴 듀오. 갓밴 듀오네 하필. 갓밴 탑미드 듀오 있네. 무섭네요. 아 진짜 이거 서포트로 하는데 처음부터. 아 큰일 났어. 라인 가는 거 하나요? 와. 저희는 이거 스마이트로 스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바. 아, 이럴 줄 알고. 노바 안 돼. 어. 아쉽네. 아미도 위험한데? 전멸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레드 먹었대요. 아 역시 노바. 레드 먹었는데 좋지. 이즈네? 나 표정 없는데? 아 그래도 경험치를 먹었어. 괜찮아. 어? 나미가 경험치 먼저 일을 먼저 찍고 딜교하면 되겠네. 아 맞네. 아 이제 왔네. 레드 알고 있네. 키스 두 개 먹었어. 아 서포터 평소에 좀 해봤어요? 안 해요. 저는 막 탑이나 미드 아니면 그냥 원딜 그나마 그냥 하는 편이라. 아 그럼 차라리 원딜 한다 그럴걸. 아 원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비 원딜 하고 싶대요. 양보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미드 아니 미드하고 탑 아니면은요. 못 가면 어차피. 아 어차피 못 가면 그냥 네. 거기서 거기니까. 어우 레드. 아 부어지는데? 어 이거 레벨 때문에 계속. 오. 야 이득 봤다. 어 이득이야. 오 좋은데? 근데 자르반 탑이 하나. 이게 룬이 미드 룬이라서 쎄. 쌍건이야. 그나마 쌍건인데 아 그래도 이거 무슨 룬이에요? 이속이에요? 아니요 그 오 저를 처치했어. 어? 뭐지? 안 오네. 오 자크가 어떻게 블랙 쪽이 되지? 아 역시 LOL은 에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룬 물방해 마방해. 그 쌍관 아머 옐로 그리고 그냥 마방 블루에다가 그리고 퍼플에 뭐예요? 퍼플에 그 뭐냐 고정 데미지? 고정 원 AD? 네. 아 AD로? 니드가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자크가 신인가봐요. 가짜 크라고 하죠 요즘에. 저는 처치했어. 이야 오 갓밴드와 같이 죽었어 한 번씩. 아 저 혼자 죽지 않지. 아 역시 갑뱀 무정. 아 우리 미촌 입 털기 시작했어. 아 무서워. 재밌는 친구야 미촌. 근데 그럼 서포터 중에서 남이 픽한 이유는 뭐예요? 얘밖에 없어요 진짜 거의. 아 그니까 해본 서포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 남이도 그나마 요즘 산 건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익숙하니까. 그나마. 생각해보니까 고요한 밤 소라도 없겠네? 그죠. 계정 늦게 만들어서? 네. 아~ 아니, 계정은, 계정 자체는 뭐지? 작년에 만들었어. 작년 한국에 왔을 때, 수술했을 때. 근데, 아, 있나? 모르겠어. 소나 없어도. 없을 거야, 플레이 안 했으면은. 소나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래. 챔피언이랑. 아, 그래요? 근데 플레이 아예 안 했었으면은. 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거 안 들어온 게 레어 아이디에요. 맞네? UFO 코르키랑 UFO 코르키랑 진짜
따라가네. 아 근데 템이랑 세팅이랑 막 이런 거 치고 너무 라이브가 무난한데? 이게 탈이 꼬는 거니까 상대방 서포터 분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잘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이즈 탈이에요. 그래도 이즈 탈이. 아니 도시 이기고 있어. 그니까. 아니 밑에 스패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자긴 한데. 나중에 좀 바르반도 없고. 요즘에 무적 좋은데? 마 자차. 자긴 탈 말인데? 그래도 원래 이거 한 방 들어오면 이게 아 그래 너무 위험한데. 스페라 어차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오. 바르반이. 조심하래요. 어 티아. 키 세팅은 스마트 키스요? 아니 아니요 스마트 키스였어요. 시프트 누르고 써요 그러면? 네. 오.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편해져가지고 도타 처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더 편했어요. 맞아요. 그 익숙해지면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들 그냥 아예 스마트 캐스팅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갈려요. 선수 따라 갈라요? 선수 따라 네, 갈려요. 네. 맞아 서포시 기본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와트 저쪽이 좀 더 뭐지? 그러니까, 공격적이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상대도 미드 하려다가 탈이 꼴랐나 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탈이 요즘에 보적 두 개 아니야 혹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와드 안 사서 템 사가지고 마나 빨리 쳐서 싸움에 도움이 돼. 아 그니까 덩크 지금 트레이드가 은근히 탈이 원기 회복의 구슬 두 개인가? 저 회전율 좋은데? 야 니달리 제이스로 막하고 나비로 응해? 아이 그게 좋은 그림은 아닌데? 갱홍 약간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 그래도 일방적으로 딜교환 이득 받고 어 저거 아유 에이. 안 되겠다. 마나가 꽉 차. 다시 마렘인데? 그니까. 왜 되지? 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마드가 없으니까. 40 차냐 마나가? 진짜 빨리 차는데? 스펠가 이제 6이라. 근데 니달리가 마음이라가지고 함부로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자르반이 올 수 있으니까. 자르반이 안 보이니까. 데뷔 깜깜하네요. 아니 근데 디나이 시키고 있어. 그러게요. 그럼 안 되는데. 아. 에일리엄에 서포 비어 있어요? 서포스로 합격. 미드 할까? 아 미드 말고 그냥 서포스로 아예. 아, 그니까. 괜찮은 니달리 서포. 아 좋아. 괜찮네. 정배도 이거 잘 던지고. 어. 탈진. 탈진다 걸어주고. 와 근데 탈이 맞고 진짜 세긴 센데. 오. 살아 이거. 살았어. 살아. 이제 회복. 아 이거 갑벤. 어? 어 안 오시네? 어 이거. 오. 신기하시다. 아. 야 막았어. 신자하시네. 좋은데? 팀분 너무 좋은. 카운터도 가고 잘 나. 아아 너무 흥분했네요. 카운터 할까봐. 노바. 아 먹지 노반데. 그렇지. 아, 너 원래 카드 죽이려 그래? 탈수기 다 했어. 아 니드 무한. 아 진짜 이거. 아 현재 둘. 아 그냥 안전하게. 아 그렇지 시대에서 탈행이니까. 네. 순간 느낌 위험도 있고 하니까 하나 더? 와 분리할 필요 없어 마사 차가지고 근데 상대 보티오 플레이가 와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긴 해요 지금 솔직히 아 이거 뭐지? 스페가 오지도 못하고 이제 다르만밖에 안 위험한데 베인이 너무 라인 할 때 스킬 쓰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거 몰라요 일단 아, 남일 안 해요 네네 아 은밀한 게임 교수 너무 아픈데 어 베인이 패기가 아 프리지 베인이 뭐가 프리지 프리지 하고 싶나 봐요 와드 그냥 와드 짧게 밟고 프리징해도 되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자르반이 일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와드도 해줬어 아군이 그러니까 예 쉽게 아, 이 판 편하네요. 어, 이거 서포트 할까? 기묘한데 이거? 서포트 할까 그냥? 아. 어, 엘리엄은 서포트 비었어요 지금? 아, 서포트 쳤냐? 아 젤리 있잖아요 젤리? 젤리요. 아, 젤리 아레스 형도 있고. 젤리 미드 가고. 젤리 미드 시켜. 젤리 미드 가고. 오. 어, 또 잘했어. 다 잡네, 다 잡네 이거. 갓벤디오가 쓰러지다니. 뭐 솔키 따고 솔키 따이고. 갱브로스 따고. 자크블라디 라인이 저렇게 킬이 많이 나오다니. 그 노젠 라인인데 저거. 오 이거 헤일도 있어가지고 트패공이 아직 없지 않나요? 네 없죠 아 지금 못 와요 우리 거 자르반 블루 쪽 근데 지금
베인이 템을 안 사가지고. 아요 템 충분히 템 샀나고 사왔구나. 사왔네. 아 아까 귀약 끊었지.